자, 이 사람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올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 중에 눈에 삼삼, 귀에 쟁쟁 이란 말이 있다. 그죠? 신인의 유튜버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실천하다 보면 눈에 아롱거리고 귀에 속삭임 같아 그 생각을 떠올려본다. 귀에 쟁쟁하다 이 말이지. 존경의 대상인 신인을 알려면 인생의 지침서와도 같은 유튜브를 꼼꼼히 챙겨보라고 말하고 싶다. 맞죠? 네. 삶에 쫓기고 생활전선에 얽매여 신인을 알현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쉽게 맞을 수 있는 유튜브라도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다. 신인이 아리송하거나 회의적일수록 거의 유튜브를 가까이 해야만 한다. 해인시대의 주역이 유튜버여서 이를 들여다보지 않고는 신인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올바른 평가조차 내리기 어렵다. 그 다음 네. 신인의 유튜브 방송 횟수는 2020년 2월 1일 이후에 무려 1218편에 이른다. 편당 평균 1시간 30분을 잡더라도 엄청난 분량이다. 신인은 워낙 다재다능하여 어느 하나 막힘이 없다. 강연 때마다 원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질문은 무제한이며 무엇이든 적답이다. 맞아, 맞아요. 그런데도 신인을 두고 곱씹는 자가 있어 안타까움을 떠나 한심하다고나 할까? 아니, 인간들이 나를 곱씹는다. 그 사람 얼마나 천재야.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인 기초 상식도 없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문에 많이 기고하죠. 이 사람이 내 거를 지금 여러 번 기고했어. 나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신인을 두고 곱씹는 자가 있어 안타까움을 떠나 한심하다고나 할까? 우주의 길을 인간의 몸에 넣었다 뺨을 반복하는 등 맞아, 맞아요. 선흥력에다가 모든 학문에 통달한 전지전능의 신인을 의심함은 속인으로서 크나큰 결례며 죄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나를 모르는 자가 하는 말이야.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여기 한 번 온 적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만문의 어뜸이 인간이라 하지만 신인 앞에선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예의와 배려를 갖출 줄도 알아야 한다. 모렴치에다가 교만이 넘치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들은 그런 가치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취와 성취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 아침에 술법, 저녁에 술법 마시고 아침에 술 깨고 또 저녁 때만 빌빌 기어 나가서 또 술법 마시고 또 아침에 술 깨면 또 나가고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 성취 제대로 한 사람 있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어린애 같은 사람인데 이럴 때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은 진짜 아니에요. 알겠죠? 부모가 자식 앞에 화내는 거와 비슷한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화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때려놓으면 야 니도 내 때려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 때려놔서 야 니 아버지 다리 때려 니 맞은 만큼 이런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만큼 때릴 때 때려도 가슴이 아픈 거지. 모렴치에다 교만이 넘치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이르길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거룩하고 완전하며 영적인 존재에 대해 시험에 들게 하면 불경이기에 우린 신인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뭇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 아주 말 잘하죠? 맞는 말 하죠? 신인의 유튜브는 기독교로 치면 바이블과도 같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극소수의 사람이 한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신인을 음해하거나 흠집내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어. 그런데 내가 곧 눈 가나 까딱 하나? 왜? 나는 우주를 만든 자가 뭐 그런 거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우받는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죠? 네. 처음에는 이순신이 역적으로 몰려도
알았죠? 정말 심청이가 자기 가슴 인당수에 뛰어들었어요. 몸을 던졌는데 그 인당수가 심청이 가슴이야. 알겠네. 그랬죠? 그러와 같이 바로 이도령을 보고 저런 죽일놈으로 하는 월매가 여러분들이요. 저놈이 지 약혼자는 지금 감옥에서 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쟤는 태평하게 과거심 떨어져가지고 거지 된 걸 마치 자랑이라 하듯이 돌아다닌다. 걱정은 안 한다. 저놈이 도대체 밥만 얻어먹으러 다니고 저게 우리 딸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나?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나 이도령은 스케줄이 있었어. 월매 보고 뭘 걱정하시오? 딸 하나 얻어서 다시 주소 오면 되지. 이러면서 약을 올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 월매라는 여자는 저런 놈을 갖다가 우리 딸이 못 알아보고 살았다고. 그래, 그래. 위장하죠? 월매도 그래서 항상 그 그런 걸 보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 맞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망타진 그것들 전부 쳐내버리고 나중에 일망타진 하죠? 그런 때에 그런 게 있어야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작은 배너 같은 것도 봐요. 그 주인공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있어 없어요? 어? 그 주인공 이름이 뭐야? 찰턴 헤스턴. 찰턴 헤스턴이 주연이에요. 찰턴 만들려다가 이름이 찰떡 만들려다가 쑥떡 만들었다는 소리야. 찰턴 헤스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남자 있죠. 끝까지 그 남자를 죽이려고. 그렇죠? 그래야 영화를 보지. 찰턴 헤스턴 혼자 잘 나가면 누가 봐? 안 봐요. 그냥 여성이 싹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 뒤에서 미행을 하면서 여성을 납치하려고 때를 노리고 있는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해서 봐요. 응? 여자가 차에 탁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뒷문으로 문을 여는 사이에 탁 탔어. 근데 여자는 자기 문 열고 닫는 소리 때문에 뒤에 사람이 문 닫는 걸 알아 몰라? 몰랐어. 근데 뒤에 남자는 타고 좀 조용한 데로 빠져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 이러면 스릴 있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여자가 완벽하게 어머 저 남자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네. 그리고 차를 안 타고 있으면 그 영화 누가 보나? 맞아 안 맞아요? 아무도 안 봐요 영화를. 어 여러분들은 조마조마하면서도 도둑놈이 차에 탄 것이 흥미진진한 거야.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니까 그 영화 여러분 같으면 영화 그 만든 제작자한테 가서 이거 보세요. 심장병 걸리겠어. 왜 여자 차에 남자가 몰래 타게 해? 그런 걸 왜 보여줘? 다른 사람이 따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알죠? 항상 고난이 따라다녀야 영화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응? 그런데 그 여자를 잡아가서 땅에 가서 돈 다 뺏고 땅에 가서 묻으려고 하는데 허경이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허경이가 짠 나타나서 갑자기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탁 빼버려. 맞아 맞아. 그럴 때 나타나야 재밌잖아.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 이야기 이거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여길 쳐다보고 앉아있네. 잘 보세요. 신인을 한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신인을 음해하거나 흠집내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극소수의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극소수의 사람이 한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신인을 음해하거나 흠집내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간이 부었지.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들의 미래는 여러분이 기억할 거야.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게 돼. 반드시 알게 해. 아시겠죠?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알고 싶어 저러는 거야. 빨리 알 수가 있지. 저렇게 하면은. 그래 안 그래? 신인을 음해하거나 흠집 내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렇듯 신인을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욕하게 하면 그 유튜브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유튜브를 적극 보라고 종용할 필요는 있다. 명심보감에서 보듯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단 말 있죠? 배타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책을 멀리 할수록 입이 거칠어지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게 된다는 뜻이 아닌가? 맞죠? 독서를 소중히 하던 유튜브를 가까이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올리세요. 신인의 유튜브 듣기를 거듭하다 보면 세상 사람이 왜 신인을 두고 열광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며 부지부식간에 그를 연호하게 된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그 유튜브를 많이 접해야만 그의 진면목을 엿볼 수가 있다. 다다익선이 뭐죠? 어? 다다익선은 좋은 일은 많을수록 좋다. 맞죠? 네. 나쁜 일은 적을수록 좋다. 그런 뜻이야. 이거는 중국 한나라 때, 에? 중국 한나라 때 장수가 한 말이야. 병사를 10만 명 주니까, 아유, 병사는 많을수록 좋소. 다다익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유래야. 알겠죠?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거야. 다다익선. 병력은 많을수록 전쟁하기 좋다. 알겠죠? 적을 때는 게릴라 전을 해야 돼. 그 대신 위험해. 맞아, 맞아.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그 유튜브를 많이 접해야만 거의 진면목을 위해 볼 수가 있다. 유튜브 한두 편을 보고 어찌 심오한 거의 사상과 철학을 말할 수 있을까? 식품이 잘 발효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맞죠?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인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신인의 유튜브는 마치 교과서와 같다. 이를 본 사람마다 반응이 뜨겁다. 올리세요. 신인의 말씀은 그 자체가 감동이다. 신인이 세상에 출연한 것은 천부경이나 개관미록 등의 예언서와 같이 정해진 것이어서 우린 지금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랬죠? 네. 내가 토너먼트 보러 왔나? 리그전을 보러 온 거야, 리그. 맞아, 맞아요. 어? 토너먼트는 뭐야? 미국 놈은 미국 놈만 케어펀치 날리고, 저쪽은 패배한 놈들은 거지로 살고. 맞아, 맞아. 어? 이것이 토너먼트야. 개인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성공하고, 형제지간에도, 이 사람은 성공하는데 동생은 거지야. 이런 집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너먼트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경기야. 알겠죠? 그래서 리그전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전 인력의 불멸의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인의 유튜브로 문학천집을 만든다면 아마도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내 강의를 문학전집을 만들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다. 또 그러다 보면 노벨상도 기대가 된다. 맞죠? 내 강의는 노벨상을 천 개 줘도 모자라요. 유튜브를 통해 들은 신인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서민에게 희망을 준 중산주의의 요체인 국민배당금 제도만 해도 그렇다. 그 재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며 의아해하는 등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있다. 지식인조차 배당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퍼주기식 또는 포퓰리즘이어서 나라가 거들난다며 선심성 복지를 말로 몰아세우기에 혈안이다. 복지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서 표심잡기의 대명사이다 보니 이젠 낡은 정치의 속물로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 나는 복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올려봐요. 이의 속내를 훤히 알고 있는 신인께서는 국민배당제의 해의적인 사람에 대해 그렇게도 안목이 없느냐며 꾸짖듯 대받아친다. 그는 대한민국
총 자산이 7경이나 돼 국민 한 사람당 14억 원을 국가에 맡겨놓은 모양새여서. 맞죠? 네.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배당일 뿐 결코 복지일 수가 없다고 강변한다. 어느 경제학자나 정치인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국민 배당금제는 신인이 제시한 삼삼정책의 메커니즘에 잘 설명돼 있어 이치로나 논리적으로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말이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해. 맞아요. 그런데 이미 배운 자들은 내 유튜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맞죠? 이 어찌 설득력이 없어 알 것인가. 신인의 의미심장한 말씀은 국민에 대한 설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가 제창한 중산주의가 국민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이 시대의 명언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말은 호소력이 있고 카리스마를 가졌다.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국민 배당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가. 배당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여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론화시키고 크게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1950년 1월 1일 강탄함으로써 단기 서기 불기 공개와 같이 허기 70년을 맞는 신인 허경영의 해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성경 불경 팔만대장경 천부경 경합률 3일신고 4서 5경 등을 독파했던 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중국엔 삼국지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느냐며 자기가 권제하려면 삼국지만은 어떤 경우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있는 국민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우지는 자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삼국지는 중국 사대서기의 하나로 손꼽히는 대서사시로서 바로 고전의 필독서 아닌가. 나로선 지난날 모 일간지를 통해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를 아우르는 오국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어 삼국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나 할까. 신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관료들, 정치인들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난번에 우리나라 5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5대 일간지 하나예요. 아시아 투데이 전 임원들이 나를 초청했어요. 사장단, 부회장단 다 모여가지고 빌딩 앞에 도연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도착했어. 거기서 인사하고 꽃다발 받고 들어가서 브리핑 듣고 그리고 식사 대접까지. 얼마나 융숭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인터뷰 한 시간 하고. 알겠죠? 네.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각 신문사들이 나를 부르겠지. 그것도 신문사에 사주가 부른 거는 처음이야. 알겠죠? 내가 여의도 그 사람들 사옥에 갔는데 그 사람들 신문은 지금 5등 안에 들어가. 대단하잖아. 그래서 그들이 보는 눈이 내 공약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은 말이야. 축복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받게 생겼어. 알겠죠? 내가 심판할 때 살아남는 신문이니까. 대단하잖아? 알겠죠?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떡잎을 보면은 그 미래를 봐야 되잖아. 맞아. 저 사람이 저 카리스마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 상상을 초월하거든. 상상을 초월해요. 내만큼 언론의 박해를 받은 사람이 있나? 멀쩡하게 미국 대통령 두 번 만났는데 부시도 안 만났다. 트럼프도 안 만났다. 그게 뭡니까? 그걸 보도해줘도 괜찮은데 아예 보도도 안 해주고
뭐 국회의원 선거에 뭐 우리가 정가율이 제일 낮았죠. 우리가 정가율이 국가혁명당이 제일 낮았어. 그런데 우리가 뭐 경찰기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전과자 뭐 살인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미처 걸리지 못했잖아. 그거 한두 사람 못 걸렸다고 그걸 매도를 해제기 시작하는데 봤죠? 네. 가만히 있지만 3,000명의 살생부를 만들어놨어. 3,000명의 살생부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는 여러분이 그 1차적인 심판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이제 경제만 봐, 당파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